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떤 길이 흥하는 길이고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쪽은 점점 강해지고 한쪽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이렇게 표현했다가 뒤에는 다윗과 사울의 집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두 집안의 전쟁이 오래 갔다는 것은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7년 반 동안 그렇게 서로 다투고 갈등을 빚는 관계가 지속되었어요. 뭐 별로 유쾌하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을 구심점으로 다윗의 신앙을 힘입어 한 나라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 물론 사울의 집에도 아부넬과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과 군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구심점으로 삼을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쪽이 소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두 왕이 세워진 왕정이 한 쪽은 다윗을 구심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올의 뿌리 깊은 하나님의 신앙을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점점 흥해가고 사울의 집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잃었기 때문에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어쨌건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서 점점 강해졌는데, 뭘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군사를 늘렸다든지, 무역을 증진했다든지, 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이런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년 반 동안 뭘 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강해지는 방법이 뭘 싸워서도 아니고 왜냐하면그 이후에 그 치열하게 싸운 흔적이 없어요. 아브넬과 요압이 한번 싸움을 겨루고 기본 못가에서 싸우고 한번 패하고 간 뒤에 전면전을 치르거나 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다윗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슨 일을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권력을 장악하면 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실세가 되면 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다음 얘기와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자, 한번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기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았다는 표현이나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표현을 이제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지만은 아브넬이 점점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국은 유다 지파 한 지파로 이루어진 왕국이지만 다윗을 구심점으로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믿음을 기초로 강해지더니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브넬이 점점 강해졌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강해진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힘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참 많은 호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강해지는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쨌건 그래서 7년 동안 다윗은 무력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빌미로 자기 권력을 강화하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잠잠히 머물러 있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를 기다렸을 뿐인데 그의 권력은 점점 강해지고 또 유다의 지파의 입지도 점점 강해진 반면에 훨씬 우세한 입장에 놓여있는 열한 지파의 이스라엘은 국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본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내가 힘을 자제하지 않으면 이 조직이 점점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덜 타락하는 것이죠. 훨씬 더 지혜롭게 인생을 마치게 되겠죠. 자 일이 터지고 맙니다. 7절 8절의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원한 허부를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권력이 이렇게 집중되면 꼭 터지는 게돈 아니면 여자예요. 뭐다거 없습니다. 성적인 스캔들 아니면 돈 문제고. 아니 권력이 지금 손에 집어쥐었는데, 어쩌면 그 욕심 때문에 권력을 쥐었는데. 평생 뭐뭐 뭐, 이런지 막 하다가 뭐 권력 집은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돈도 많아지고. 하도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게 사울의 첩이었는데 이 첩을 뭐 어떤 이게 이제 스캔들이 난 거예요. 꼭 무슨 관계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확정할 수 없어요. 어쩌면 뭐. 아브넬의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그를 흠집내기 위해서 없는 일을 스캔들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은 제가 본 데는 아브넬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내가 유다 개냐? 너 어떻게 왕이 됐는데 내가 이때까지 내하고 내 친족들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고 지금까지 왕으로 만들어놨더니 너 지금 나한테 고작 갚는 게 이런 거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아마 결백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하는 행위 옷을 찢었을 거예요. 죄를 뒤집어썼을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세웠지만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군사령관의 위치에 머물렀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권력이 왕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왕을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야말로, 어디다 대고 누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뭘 따지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은 따질 만한 일을 따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첩이나 왕의 여인을 건드리는 것은 그걸 데려오는 것은 왕권을 빼앗아오는거나 마찬가지인 게그 당시 관행이었어요. 그 전쟁하면은 적국의 왕비나 여인은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다윗의 아들들 얘기를 들었지만.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도 이 아도니아가 죽게 된 이유는 솔로몬한테 왕권을 빼앗겼어요. 왕권은 빼앗겼고, 아유, 왕권은 이제 타자 찾아오기 어렵고 하니까, 바세바한테 가가지고, 솔로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뭐 아들한테 왕권은 다 넘어갔으니까, 제가 그냥 다윗 왕이 마지막에 잠깐 그 수종처럼 부리던 수냄 여인 아비사기 그렇게 예쁜데 그 여인이나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다가 목이 달아나요. 왠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바세바는 그냥 주지, 그래. 그뭐 여자 하나 주는 게 그렇게 대단하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관행은. 여자를 하나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선왕의 첩을 달라는 게 아니라 왕권을 탐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아도니아는 에?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이미 음모가 진행되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잃고 만 것이죠 그만큼 이 여인을 요구하는 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어땠습니까? 아이도벨의 간언을 받아들이거나 해가지고 압살롬은 의이없게도 아버지 다윗이 그냥 왕궁을 비우고 도망가자 그 왕궁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아버지가 두고 간첩열 명을 데리고 백주 대낮에 텐트 안에서 무슨 뭐이 여인들을 범하는 짓을 저질러요. 그 말은 이제 아버지와 나는 끝났다. 아버지를 내가 이겼다. 아버지의 여인은 전부 내 여인이 되었다. 이 나라는 내 거다라는 걸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항의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따질 만한 일이고 문제를 삼아야 할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번지고만 거예요. 예. 그러고는 지금 무슨 말을 이제 막말을 시작하냐면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넬에게버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버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기 보니까. 아브넬이 지금 이제 이 나라를 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맡겼는데 이제 다윗한테 줄까봐 야 이거 뭐 정말 이런 사람 하나 만나면 이제 인생 참풀 길이 없어요. 그런 꼭 명분을 하나님을 덜먹입니다 네? 하나님이 원래는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왕위를 갖다가 유다에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겁니까? 그리고는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맹세한 걸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무슨 맹세 다윗하고 했는지를 지가 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들었어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신해요. 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라는 작자가 이런 작자입니다. 서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 아브넬이 그러면 이 여자 예? 리스바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홧김에 이일이어 났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역은 홧김에 하지 않습니다. 반역을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바보는 반역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블레셋과 사울이 전면전을 치를 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머리로 살아남았어요. 따라서 그는 지금 반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반역을... 끊임없이 생각해왔던 것이 폭발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는 끊임없이 이 과정들을 지금 참아왔을까요? 그는 수 없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전면적으로 왕권을 장악하고 내가 왕이 되고 말까? 아니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나는 그냥 2인자로 만족하는 채 하면서 실권은 내가 다 가질까? 그렇게 해봤더니 5년 동안 해보니까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고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잠깐 이스보셋을 한 2년 반 동안 또 왕으로 내세웠어요. 실권, 실제 본인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지금 마음대로 꾸짖었다, 들었다, 떠도다 하는 거죠. 그러나 지난 이 세월 동안 그림 없이 이 아브넬이 생각한 것은. 내 권력이 어떻게 해야 더 안정적이고 더 강화될 수 있고 내가 더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냐 이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때가 되면은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다윗에게 뛰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한두 번 배신을 한게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이스라엘을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점점 내가 가진 권력은 커졌지만 내가 감당할 책임의 무게가 같이 커지면서 그는 자기 권력에 걸맞지 않는 무능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또한 이스보셋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게다가 점점 북이스라엘의 열한지파들은 그 마음이 다윗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명분만 있다면 어떤 기회만 포착이 된다면 그는 기꺼이 백기를 들고라도 다윗세계 투항할 여러 가지 도상연습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 계산하는 사람은 빠른 것 같아도 그 계산 때문에 망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고,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고 살던 아부넬의 끝이 뭡니까? 아이, 다음 주 설교해야죠. 어찌될지는, 그죠? 다 얘기하면 뭐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부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위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니. is not the only t 이스고셋이라는 사람이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제기할 때는 대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리아스의 문제를 제, 지적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선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is not the o n 김에 thing 아무 힘도 없는 주제, 아무 대책도 없는 주제, 에? 어쩌자고 그런 문제를 터뜨려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쪼개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보넬과 이스보셋이 찰떡궁합처럼 붙어 있다가 한순간에 깨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통일의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다윗대로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왔어요, 사실. 뭐, 뭐, 그 술에 딸을 데려오든지, 뭐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방법대로 통일을 쭉 구상했겠지만, 통일의 결정적인 전기는 다윗의 노력이 아니라, 이 어이없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우리 방식대로 되는 게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 그런 방법으로 통일을 시키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님이 이제는 이제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예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내 땅입니다. 내가 주면 주고 말면 많은 겁니다. 내가 당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13절이 이입합니다 이하, 시작. 다윗이 그래도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느니 나를 보러 올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며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네리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자 다윗이 절묘하게 역제안을 해요 이게 누, 누구 따입니까? 내가 당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드리리다. 했더니 이런 바 카운트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미갈 데려와라. 그리고는 또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어떤 사이라는 걸 지금 몰라요? 다윗이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지금 나라를 갖다 바쳐서 내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그게 다윗이 꿈꾸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이 통일 이스라엘의 적법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거냐? 아, 미가를 데려오면 되는구나. 미가라고 나고 정식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망명하자마자 사울이 홧김에이 발디엘에게 이 아내를 줘 버렸는데. 아내를 아직까지 법적으로 연한 상태 하니까 데려오면 나는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고 사위도 아들인데. son in l a 인데 그러면 사울의 땅을 합법적으로 승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따라서 그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미가를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그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그랬더니 어쨌건 사울이 줄 때는 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살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남편 바오림이란 작자가 울면서 계속 따라가지고 내 아내를 돌려달라고. 아버지이 보면 좀 한심하죠, 그죠? 야 이놈아 지금 나라가 왔다 갔다 너네 여자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문제냐 라고 말하는 게 권력적인 속성이란 말이에요 사람 하나가 죽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사람이 울고 불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문화란 게 뭐예요 단한 사람이라도 그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바울임 같이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별볼일 없는 남자 같지만 이런 사람 하나의 눈에서도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정치라는 겁니다. 17절 이해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해부로 늘어가니라. 그러면서 아브넬은 이제 돌아와서 설득 작업을 시작해요.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동안 다윗과 대적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배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지극히 기회주의자의 모델과도 같은 한 인물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불안이 많죠.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그 지파를 마지막으로 설득하고 그는 다시 다윗 세계로 내려가서 정지 작업 끝. 통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이0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특히 20명과 더불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슬라 했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쓰시게 하리이다 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와서 이 보고를 할때내주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실 뭐 왕처럼 살았고 왕을 제 마음대로 부렸던 사람이지만 이제 다시 다윗에게로 본인이 배를 갈아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는 배신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 배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 배신조차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합니다. 이런 기회주의자 아브넬이 그냥 제 끝까지 잘살수 있을까요? 더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는 다윗에게는 이 7년 반의 인내의 세월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격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듯,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 맏아들을 따른 동생들로서 마형을 따라가는 그런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세우시는 목적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또한 에베소스 4장 13절 말씀 한절드리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인생의 다윗의 길로 가고자 하는 까닭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이고, 또한 알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스스로를 내맡기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계획에 순종했고 사울과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그 계획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성령님께 순종하는 길, 그 음성의 다른 길 가기로 결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에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때이땅 가운데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이런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 늘 권력의 풍양계, 어디 힘이 있나, 누가 힘이 있나, 누가 실세인가, 어디를 가야 내가 안전한가? 평생 그거 쫓다가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다 살해됩니다 기대하시라 To be continued next week Abner 뭐, will be killed i s m o s e will be killed too <laughs> 여러분 평안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십시오 세상은 점점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큰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